안녕하세요. 목동안치과의 안상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 내에 생기는 종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과 같이 구강 내에 빨간색을 띠면서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나요? 자고 일어나거나 어느 날 구강 내에 이물감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잇몸이 검붉은 색을 띠면서 부어있다면 종양일 수 있습니다. 종양이는 암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종양이 맞긴 한데요. 혈종이라고 불리는 매우 안전한 양성 종양입니다. 오늘은 이런 혈종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며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종이 생기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강점막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강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막이란 피부의 그 한 계열인데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음식물이나 외부 물질에 의해서 자극이 많이 되는 부위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구강이 있고요. 요도나 항문, 그리고 또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도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점액으로 소독을 하고 세정을 하도록 합니다. 구강 내 점막은 사진과 같이 생겼어요. 상부에는 점막이 있고 그 아래에는 점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혈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피부는 아니지만 점막도 어느 정도 질기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손상받거나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막은 구강 내에서 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내부 조직을 방어해 주고요. 그 외에 침이나 점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체온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해요. 더운 날 강아지들을 보면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하고 구강 내의 열을 체액을 증발시키면서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이런 혈종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점막의 구조를 보면은 점막 아래 혈관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막 아래 출혈이 되게 되면은 혈액이 조직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아까 점막은 질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혈된 혈액이 조직은 쫓고 나왔는데 이거 점막이 너무 질기니까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갇혀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혈종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피부에 출혈이 되면은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점막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안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혈종은 보통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이 가해졌을 때 생기게 돼요. 주로 입술 아래나 입술 아래 안쪽이나 현면 점막에 자주 발생을 합니다. 구강은 물리적인 자극이 많이 가해지는 곳인데 그렇게 자극을 받다 보니 결국 피가 나서 생기는 것이죠. 치료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물집처럼 혈액이 조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터트려주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소독된 날카로운 도구로 정확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2차 손상이 가해지게 되고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혈종은 그냥 내부를 둬서 알아서 없어지지만 불편감이 있다면 치과에서 제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구강 내에 이런 혈종을 보시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가끔 혈종이 커서 불편감이 있거나 이물감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된 도구로 살짝만 터뜨려서 제거해 보세요. 자신이 없다면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건강한 구강 점막을 가졌으면 하는 안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